임기원 교수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. 네, 올해 들어서 꾸준히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최근에 기수들이 다 복귀하면서 약간 춘추 전국 시대가 됐어요. 체감이 됩니까? 그럼요. 저 일단 뭐 그 정상급 기수들 복귀하면서 뭐 부산에서 빨리 털고 나와서 다행이죠 일단. 그리고 뭐 일단 에이스가 흐름도 좀 더 빨라지고 좀 타이트해지고 예. 뭐 그러면서 이제 경주 지금 한 주 한 주 보내고 있는데 제목만 열심히 한다면 뭐 크게 뭐 영향받지 않고 경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.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야 하잖아요. 그렇죠. 청담도끼라는 기회를 임기원 교수가 참 잘 잡았습니다. 김영근 기수에서 문세영 기수로 옮겨졌었고 이제는 임기원 기수 안장으로 자가용이 됐습니다. 지난번에 너무 멋있었어요. 거의 뭐 너무 가볍게 훈련하듯이 타는 모습이었거든요. 어땠어요? 일단 뭐 경마팬 여러분들이나 뭐 관계자분들 다 아시다시피 뭐 서울 뭐 부산 뭐 통틀어서 거의 뭐 최정상급 마필이기 때문에 뭐 솔직히 뭐 조교를 하면서 뭐 느끼는 부분보다 경주를 한번 타고 나니까 뭐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이해가 제 스스로 학습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고 YTMB 뭐 이번 주 준비하면서 좀 호흡을 맞춰봤을 때는 굉장히 조금 더 이전보다는 좀 더 좋은 케미가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굉장히 기쁘죠. 예, 그런 말을 어떤 기수가 한번 접할 수 있을 기회가 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준비가 잘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어떤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 또한 멋지게 또 잘 마무리해야죠. 워낙 훈련하기가 까다로운 말로 알려져 있잖아요. 그런데 임기원 기수가 훈련을 하면서 물론 이제 그 나이가 좀 들어가는 면도 있을 테고 손에 잡혔다 이런 평이 있어요. 어떤가요? 처음 지난번 경주 때 굉장히 우려를 많이 했거든요. 사실 뭐 경주도 처음 타는데 조교까지 같이 호흡을 해야 된다 생각했을 때 굉장히 부담이 많았는데 일단 지난번에 조교적인 부분에서는 큰 어떤 미스라든지 그런 부분 없었고 이제 일단 조교사님 조교 지시에 뭐 부응해서 또 마필과 좀 잘 맞았던 어떤 그런 부분이 있었고 이번 역시도 뭐 일단 조교는 제가 하지만 일단 조교사님과 계속 호흡하면서 이야기 드리고 소통하는 부분에서 말과도 뭐 호흡이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. 뭐 유순해졌다는 어떤 그런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. 예, 그래서 훈련하기 이번에 굉장히 좀 수월했고 예, 거기에 잘 부응했던 것 같아. 네, 굉장히 좋습니다 상태. 상대들이 이제 당연히 클린업 조이나 샵노커가 있을 테고 새롭게 등장한 신의 말들이 또 있어요. 어떻게 느껴집니까? 일단 뭐 경주 흐름은 뭐 종전 이제 직전 레이스나 뭐 별반 다르지는 않은데 이제 두수가 좀 늘었어요. 다 저처럼 편성해서 그래도 이제 네다섯 두 더 늘었는데 뭐 가장 변수는 말과의 어떤 호흡인데 그거를 이제 깨트릴 수 있는 어떤 전력은 사실상 보이진 않아요. 근데 안쪽에 뭐 있는 말이나 바깥쪽에 있는 말이 이제 초반에 선두권을 가담하려고 하는 말들과 이제 또 경합이 뭐 불가피할 수 있을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뭐 그 부분만 뭐 어차피 말을 믿고 타야기 때문에 뭐 충분히 이겨내지 않을까. 토요일에 좀 개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말이 있을까요? 좀 공백이 조금 있는 뭐 일경주부터 팔도대장 직전에 좀 인기가 크게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1700m 가나도라 22조 구름손 지태 50조에 야호 스마트캐 뭐 직전 여세 몰아서 이번에 혼합 3군 레이스인데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팔도대장 같은 경우 워낙 말씀하신 대로 공백이 있기 때문에 말의 상태가 상당히 궁금하네요. 그러니까 어린 2세 때 이제 경주 투입하면서 약간의 골마겸 여파로 조금 공백이 좀 컸어요. 좀 공백을 두고 조금 더 완숙해지고 단단해지면 그때 경주 투입하기로 결정을 하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조금 좀 큰 공백이 좀 있었음에도 주행심사를 거치고 나오는 말이거든요. 근데 그 어떤 기다려준 어떤 그것만큼의 어떤 보답을 하는지 굉장히 많이 단단해지고 그 이전보다는 훨씬 강해진 듯한 느낌이고 일단 편성 자체가 육군 뭐 하이군 편성이고 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순발력도 되고 오히려 전에는 조금 호흡이 굉장히 거칠었는데 이거 조금 휴양 기간을 거치면서 조금은 더 차분해지고 말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 말 능력으로 봤을 때는 신장세기 때문에 걸음 계속 이제 터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예, 그래서
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. 삼경주의 가나도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편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주목을 받을 텐데 뭐 선행에 나설 수도 있는 상황 같아요. 지금 어떻게 전개를 생각하고 있어요? 일단 게이트가 좀 안쪽 게이트고 하다 보니까 뭐 1700 거리 경험이 있어요. 말들과 좀 둘러싸이고 하면 전에는 뭐 조금 경주력이 좀 기복을 보이더라고요. 그래서 이 지난 경주에서는 좀 조교를 좀 타이트하게 좀 신경을 썼는데 오히려 그게 말 컨디션에 조금은 해가 되지 않았나 지금 제가 뭐 되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조금 너무 조교가 강해지지 않았나 생각을 했고 일단 이번 1700 준비하면서 조교를 길게 뭐 강하게 조교하지는 않았는데 굉장히 컨디션은 상태는 좋아졌기 때문에 컨디션 를 최대한 올리려고 그런 조교를 잘 받아들인 것 같아요. 마필이. 그래서 이제 일단 선입 전개든 선행을 갈 수 있는 어떤 편성이고 상황인 것 같은데 이번에는 좀 큰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구름 손짓대 같은 경우도 편성상 당연히 주목을 받을 텐데 천상의 번호입니다. 또 1번을 받았기 때문에 더더욱 관심을 모을 것 같습니다. 처음 기승하거든요. 네. 어땠어요? 일단 조교 하루 시행했고요. 뭐 말을 굉장히 짱짱하더라고요. 말 병합을 하는데 제가 너무 많이 절절 맸는데 일단 마필 상태는 최상인 것 같고요. 일단 또 22조 남병준 선생님 또 이런 기회 주셨으니까 또 이거를 또 잘 살려야 되는 게 또 제 몫인 것 같고 일단 게이트 여건 너무 좋고요. 또 스타트 초반 스타트 능력이 되는 말이고 라스에도 지키는 거는 확실히 보여줬기 때문에 직전 경주에서 뭐 거리가 내려왔죠. 1000m로 그냥 편하게 선행 간다 생각하고 마필 능력 믿고 타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. 야호 스마트캣 같은 경우는 임경현 기수를 만나서 완전 활짝 꽃이 핀 것 같습니다. 지난번에 또 워낙 여유 있게 우승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번 경주 승급전이어도 관심을 모을 것 같아요. 어떻게 이 말을 보세요? 직전 여세 몰아서 그런지 말 컨디션은 굉장히 좋고요. 일단 승급전이고 혼합 3군에 이제 출전을 하게 됐는데 적정 거리인 것 같아요. 뭐 1200m. 일단 지난번에는 기습 선행을 가서 이제 여유 있게 조금 좀 착착이 좀 이었는데 이번 역시도 큰 상태는 오히려 직전보다도 더 오히려 낫다. 이게 개인적인 제 판단인데 일단은 상대가 크게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. 뭐 승금절이고 뭐 혼합 3군이지만 그러니까 게이트 여건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가장 이제 조금 이 마라필의 가장 고유의 좀 단점이었던 어떤 외곽 치우침이라든지 외곽 사행이 놀람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없으면 거의 100% 잡혔다고 뭐 조교사님과 제가 느꼈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 여건이 뭐 선행을 가든 선입을 전개할 수 있는 마필이 충분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제가 이제 마필을 믿고 타야 되는 어떤 그런 시기가 온 것 같아요. 이 전까지는 긴장하고 좀 조심스럽게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 마필의 어떤 능력을 믿고 제가 잘 맞춰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. 자, 이번 주 청담도끼라는 스타 마를 기승하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정말 차분하게 마인드 컨트롤도 잘해야 될 것 같네요. 네네. 그래도 상당히 그 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해 보이네요. 어때요? 스타 마에 기승하기 때문에 뭐 약간은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스타 마와 함께 호흡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영광이고요. 또 스타 마와 함께 저도 스타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날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한 발 한 발 또 좋은 결과물을 가지고 제가 원하는 곳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제가 됐으면 좋겠어요. 그래요. 이번에 그럼 우승하면 확실하게 위닝런 멋있게 해주시는 거죠? 네. 하여튼 뭐 말이 잘 가겠죠. 그래요. 청담도끼 화이팅입니다. 네. 청담도끼 화이팅!